고급지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제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어허허허. 요 폭이 2m가 넘어가요. 네. 이게 샤워실, 독립 샤워실 따로, 이쪽 화장실, 변기 쪽 따로. 와, 역대급이네 정도면은. 네. 역대급이에요. 얘는 위에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위에 2층.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서브고. 아, 이게 서브예요? 저 위에가 메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가복갑니다. 지금 용인에 나왔어요. 체인지 RV 캠핑카. 오늘 소개할 모델은 카라반인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희소식이 600만 원 프로모션, 그죠? 네. 그리고 카라반 대형급. 그렇죠. 요트 카라반이요. 요트 카라반이고 약간 컨셉이 있는 카라반이에요. 컨셉이요? 네. 저 끝에 있는 저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죠? 눈에 딱 띄시죠. 아. 네. 저것도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이 녀석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얘네들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녀석들은 좀 사이즈가 얼마 됩니까? 이거는 보통 3m급 때. 3m급이요? 네. 얘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그럼 1천만 원 때? 네, 1천만 원. 잠깐만 좀 뒤에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3m 20여. 네. 이 녀석들이 1000만 원대. 자, 오늘 볼 주인공. 이 녀석. 아, 지금 너무 큰데요, 지금. 위에 보면 위에서도 지금 잘 수 있는 건가 봐요. 텐트가 있고. 진입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위에서 두 명 취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6명이서 6명이요?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지금 이게 요트 카라반이요? 네. 올라갔을 때 네. 위에 판넬 이런 거 괜찮을까요? 밝고. 이거 설계하신 분이 네. 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요트요? 네. 요트 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라 뭐 일반 배를 만들 때는 항상 위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적층을 할 때 이 설계 반영이 돼야만이 저 위에 사람이 진입해도 카라반에 이상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설계 반영이 된 카라반이에요. 한 4명 정도 올라가셔도 무난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솔직히 이 친구들 미안한데 네. 아니 미안할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렇죠. 일반 카라반들이죠. 일반 카라반은 위에 올라가면은 자, 저희가 이제 작업도 하지만은 얘네는 올라가면은 가운데를 못 밟아요. 구조물이 없어서 가운데 밟으면 문제 사단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찌그러지겠죠. 뭐 찌그러진다든가 그로 인해서 뭐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얘는 어쨌거나 그 하중을 어쨌거나 설계하시는 분이 그 배를 만드는 그 노하우를 예. 여기다가 그대로 녹여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와, 이 사이즈가 지금 520이요? 네. 520이면은 520이라는데 사이즈가 5m 20이라는 거예요. 5m 20, 예. 네. 카라반에서 520이면 대형 대형이죠. 그죠. 창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창이 있고, 그죠. 양 사이드에 또 있고. 그러니까 겉은 일반 카라반하고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카라반이에요. 근데 얘는 핵심이 어쨌거나 실내를 들어갔을 때 약간 요트 느낌도 나면서 큼직큼직 넓게. 네, 이런 컨셉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겉을 설명하고 실내를.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아, 들어봅시죠. 이게 지금 정박형도 네. 되고 이동형도 그렇죠. 다 되는 거고 밖에 네. 이제 수납 공간이 네. 이렇게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일반 뭐 카라반을 많이 보셨죠. 똑같으니까. 네. 구조가 뭐 다 양쪽에 도어가 개폐가 되니까. 아, 저 끝에요. 네. 네. 이거는 여기다 이제 수납해서 만약에 이제 정박형으로 해서 여기다가 네. 네. 전기 시스템들이고요. 충전하면 되고 내부 샤워기도 있고. 이것도 그러면 뭐 네. 무버 같은 경우도 가능한? 네, 다 가능합니다. 그거. 그렇다면 이제 옵션 네네네. 되겠죠. 지금 안에 들어가서 그 광활한 요트 같다는 네. 카라반 실내를 좀 카메라로 보는 그 높이 공간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제가 신장이 지금 줄자입니다. 줄자? 네. 인간 줄자요. 네. 188이에요. 188인데도 네. 그만큼 남아있죠. 주방 네.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네. 일단은 야 네, 이런 네. 실내에 이 카라반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얘는 약간 요트 컨셉 중에 하나는 이런 컨셉입니다. 딱 회장님인데요, 지금. 전체가 지금 가죽 네. 소파요? 네. 여기가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지침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라반하고 약간 틀리게 요트들은 보면은 이 공간감을 되게 많이 줘요. 약간 응접도 해야 되고 약간 좀 이렇게 오밀조밀한 것보다는 넓게 넓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큼직큼직. 큼직큼직하다. 카라반에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공간들을 다 뻥뻥 뚫려 있네. 물론 이제 오이공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지금 간섭이 하나도 없어갖고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위에 지금 맥스팬과 에어컨도 다 있고 보면 또 이쪽 상부에 수납 공간들이요. 네. 또 모터홈으로 치면 한 800급하고 거의 8m급하고 200호 기반의 그렇죠. 그런 모터홈을 연상케 하는 그렇죠. 그런 실내입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자, 제가 하나 또 좀 큼직큼직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대형 제가 아까 키를 말씀했죠? 네. 옷장. 아, 옷장이에요? 네. 약간 꼭 냉장고 같은. 네. 방관한 옷장. 그래서 아예 옷봉까지 그냥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네. 다용도로 이제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제가 들어가도 생기나 이렇게. 오오오오. 이렇게 써. 야. 얘는 실내를 통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컨셉이 약간의 배드리 형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요트는 네. 네, 다 그렇게 네, 올라가죠. 컨셉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요트 카라반이다. 아마 요트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같이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요 계단 밑에를 다 수납장으로 다 빼줬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요 계단 깊이만큼 다 수납장 여기도 수납장 여기도 이렇게 어? 이거는 수상한 보일러? 여기 그러면 바닥 난방이 네. 온수 보일러로 지금 보일러로. 네. 아, 전기 판넬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주방이기 때문에 주방도 널찍널찍하게 이제 뽑아놨고요. 거의 뭐 이거는 원룸에 들어가는 그런 부엌 사이즈죠. 뭐 여기 양념장까지 다 들을 수 있게끔 방대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얘 또 하나의 볼거리는 이 화장실. 화장실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요 네. 폭이 2m가 넘어가요. 네. 이게 샤워실 독립 샤워실 따로 이쪽 화장실 변기 쪽 따로. 와, 역대급이네 정도면은. 역대급이에요. 에이, 열어봐 주실래요? 오, 저 끝까지 오, 말 그대로. 네. 오, 저 뭐야 저 싱크대가 또 있는 것처럼 세면대요? 네, 세면대요. 공간감이 안 나오니.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서볼게요. 예예예. 예. 네. 아하. 샤워를 할 때는 여기는 이제 샤워 커튼을 저희가 달아드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이즈로 딱 커튼이 쳐지면은 저쪽으로 근본적으로 물이 튈 일이 없겠죠. 예. 근데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파우더 룸처럼. 이렇게 선반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220 전기인이고 전기도 쓸 수 있고, 있고. 네. 여기는 지금 화장실 개념의 포타포티가 네. 있는 거고 네. 창이 여기가 네. 있고 위에는 버튼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의 이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높게도 하고 넓게도 빼줬어요. 폭은 요 정도면 적당하죠. 그러니까 저도 써보지만은 진짜 이 한 번 쓰고 나서 이 물기 때문에 이쪽에 튀어 있으면은 그거 되게 불편해요. 발에 이제 물 묻은 상태에서 밖에 왔다 갔다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물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얘는 청수가 한 150리터 정도 돼요. 150리터요? 알겠습니다. 여긴 깨알리지만은 환기 팬도 네, 여기 이제 샤워할 때 틀고 그래서 지금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게 나오시 돼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 정박형으로 쓰신 거는 전기를 갖고 들어오면은 굳이 여기다가 막 큰 시설들을 안 하셔도 네. 그러니까 요거 쓰시는 분들 비율을 보면은 5:5 정도 돼요. 아, 정박형과 정박형으로 쓰신 분 있고 로드용으로 쓰신 분 있고 로드용으로 할 때 그럼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기본에 이제 300A 저희가 300A. 장착해드리죠. 밖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아야. 야, 여기서 보니까 좀 옆으로 네. 여기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죠? 제가 뛰어다니는데
그러시죠. 네. 자, 진입할 때는 네. 일부러 스텝을 이렇게 쪼개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동선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 병의 손... 안전 손잡이까지 오, 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뭐가 보이나요? 아, 여기요? 네. 무인도가 보이는데요? 섬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아, 섬들이 보여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폭 넓게 뺐네요, 지금. 네, 예,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다 보이는구나. 여기 이제 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보이죠? 어, 집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올라왔던 네. 계단이고요. 네. 실내에서 이어진. 아, 그리고 여기. 여기가 계단인과 동시에. 어. 자, 여기를 이제 침대로 변환할 때는 이 지금 개부구가 들어오는 공간을 이렇게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슬라이딩으로. 이 매트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주무실 수 있는 지층 공간. 오, 이거 되게 크네, 여기도. 네, 사이즈가. 아, 180이 넘어요. 네. 아, 밖에, 여기, 밖에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아니, 진짜 이게. 아, 그러면 이... 지금 올라서 밟고 계시지만은 꿀렁인다든가 그런 게 못 느껴질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아, 뛰어도 이게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네. 여기 맥스팬이 여기 있고, 아, 이거는 티테이블. 네, 티테이블. 이런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따로 보관 장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고 뚜껑을. 의자도 그렇고 다른 것들 여기다가 2층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 아, 네. 이쪽 한번 와보세요. 네.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공간감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찍었을 때. 자, 이제 2층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난간대는 운행을 할 때는 이렇게 접혀서. 아. 자, 요거는 티테이블이에요. 요거는 빼서 요 자리에 보관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운행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아, 그렇구나. 어이구야. 상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없어지니까 되게 고민하네요. 그러죠. 네. 2층에 딱 진입을 하시면은 얘를 이렇게 세워주면 피고.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요트에 있는 그 난간 딱 그 느낌이잖아요. 선상에 딱 있는 예. 그 느낌. 근데 여기가 조금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불안하겠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네. 여기 이제 난간을 지지할 수 있는 그물 4개 있어요. 아, 네트요? 네. 그거를 딱 이제 쳐놓으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네, 캐치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2층에서 쓰는 이런 의자라든가 테이블, 티 테이블을 여기다가 뭐 딱 앉으면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야, 이 간지 나는데 이게 진짜 아, 요트에 지금 와 있는 네. 그런 착각? 그렇죠. 예, 살짝 착각에 빠집니다. 일반 카라반에서는 전혀 예, 누릴 수 없는 보통 카라반들은 다 이래요. 2층이 올라올 수 없잖아요. 올라올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죠. 여기서 솔직히 바베큐 해먹어도 돼요. 아, 여기서도요? 네. 아, 테이블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렇죠. 아, 가능하겠는데요? 가능하죠. 네. 그럼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왔다죠. 왔다요? 왔다. 야, 이런 표현 오랜만에 듣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옛날에 왔다 장물이라고 드라마 있었는데. 근데 520 이건 당연히 소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운전 그러니까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무버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은 옵션으로 대신에 어차피 이렇게 영상을 찍었잖아요. 예. 특별히 제가 진짜로 깔아줄 수 있는 거는 이 바닥에다가 요트 바닥재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깔아줄게. 어디? 여기요? 네, 요 바닥. 아, 여기에다가요? 네. 아.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와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네. 미끄럼 방지도 돼 있어서 알죠. 되게 좋아요. 자, 근데 그럼 이게 얼마였죠? 그 600이 할인 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 지금 3,700이고요. 아. 정상가는 네. 거기서 600을 플러스하면 되겠죠? 아, 원래 4,300인데 네. 네. 4,300인데 600을 빼면 3,700. 700. 네.
딱 이거 한 대만 남았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유튜브 바닥재까지. 아, 내려갈 때는 아, 그렇게요. 그렇죠. 처음에 보기 전과 지금 보고 난 다음과 다르게 지금 느껴지네요. 유튜브 카라반. 그렇죠. 네. 오늘은 덕분에 유튜브 카라반 잘 봤고요. 네. 다음에 또 준비되는 무대 뭐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또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